안녕하세요, SH입니다. 네. 이번, 댕 리뷰나, 아, 댕 리뷰라 해야 되나, 그냥, 보는 것만으로 할 건데요. 일단, 덱 이름은, 더 트라이앵글 프로토타입 덱이라고, 100% 커스텀 덱이다가, 저희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USPC에, 보내서, 만든 거라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어디 해보자. 네, 일단 프로토타입 더 트라이거 프로토타입 덱이고요. 아, 제 친구 사서 하나만 달래야지. 자, 트라이거 어떤 남자가 엄청 멋있게 사각형을 들고 있네요. 정사각형. 더 트라이앵글스 프로토타입 플레잉 카드스. 이게 뭐냐? 더 트라이앵글 퍼스트 에디션. 이게 캠브릭 그 뭐냐? 아, 캠브릭 피니쉬인 것 같아요. 캠브릭 맞나? 캠브릭이라나? 여기는 뭐 Manufactured by the United States Playing Card Company, a subsidiary of Chardin Corporation. 아란 리졸? 어쨌든 이렇고요. KY 4000, 아니 41018 made in USA. 네, 어쨌든 이렇게 써있고요. 해석은 알아서 하시고. 저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뒷면은 이런데 이런 화살표 같은 게 보이고요. 여기도 있네. 뭐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셋넷 이렇게 네 개씩 모였는데 이게 은근히 뒷면이 멋있군요. 여기 뭐라 써있지? 포커. 네, 포커. 아, 한번 뜯어보고 싶은데. 아, 저, 또,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카시오, 이디테이프 플레잉 카드 컴페니라 써있습니다. 아, 진짜. 아, 뜯어보고 싶네요. 아, 친구 거 한필이면. 나중에 제가 이거 하나 사거나 얻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뜯어서 전 뜯고 싶지만 다행히 친구의 허락을 받아 포장지만 뜯었습니다. 일단 덱 모양은 거의 이렇고요. 뒷면이 멋있습니다. 일단 부드러운 정도고 그런 건 모르고요. 네, 이거면 이제 끝이 날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잠시만요. 그냥 심심하니까. 재미용 마술 하겠습니다. 하나 소프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자, 클라버입니다. 그쵸? 이걸 이제 해주시면 네, 갑자기 뜬금없는 마술이었지만 갑자기 뜬금없는 마술이지만 그냥 아주 감사 대단히 감사하고요.